그래서 이제 간지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다더라도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으면냐? 하나의 그 운동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 가진 속성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할수 있겠죠. 그 감목은 어떻게 해요? 그 성질이 곧다 무르다. 대체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북경연쇄 강암으로 대체로 고든 방향인데 목의 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굴신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목의 성질이 드러나 있다는 건 굴신의 성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굴신 성질이. 금암은 또 반대 위치에 있죠. 그런데 대체로 뻣뻣하게 한 방향을 갖는 것이니까 자기 개인적인 어떤 표현 얘기라든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해요? 타협적이다, 타협적이지 않다. 타협적이지 않죠, 그냥. 맞는데 뭐 자기가 아무 생각해도 물총은 일로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분명히 여기 누르니까 물총은 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이제 뭐예요? 똑바로 나오는 운동 방향이 그 물총을 쏩니다. 자, 물총을 쏜다. 물총을 쏘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 밖에 음기에 에어사이즈에 있다가 자, 수축하고 에어사이즈에 있다가 어디로 나간다고? 이 조그만한 그 균열을 주니까, 그죠? 그쪽을 향해 뾱 하고 나오죠, 그죠? 요게 갑이에요, 요게. 그렇게 하다가 조금 가면 이렇게 찍 벌어져요, 그죠? 이걸 자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요 때부터가 뭐예요? 이제 그한 방향으로 압력이 이제 소진되고 서서히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상태. 요때 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는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을목은 속성이 어떻다고 해. 굴신하는 성질이 강하다, 약하다. 더 훨씬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간 자체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그 교육인데,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적인 성향, 뭐 문제 해결의 방식 이런 것에서 저런 일주들의 속성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요 일주 중에 대체로 좀 엉큼에 가깝다. 자, 엉큼에 가깝다면 어떻게 돼? 좀 잡아 당기는 작용, 오므리는 작용 이런 게 강한 거겠죠, 그죠? 오므리는 작용이 강한 것이 어떤 작용? 이 기토였죠, 그죠? 기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죠? 못본척 했더래요. 그다음에 경도 뭐예요? 대처 좀 잡아당기는 운동이 강한데 그게 완전히 잘 실현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잡아당기는 어떤 운동작용에서는 어떤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이루는 방법이 밖으로 뭐예요? 강하다, 약하다. 밖으로 잘안 드러내고 안으로 자기가 어떤 뜻을 잘. 그다음에 임유주가 이제 그런 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래 임자 자체가 뭐냐면 뭐임 하나가 하나 자체는 뭐냐면 부자의 조건으로도 봐요. 막 주워 담는 작용이죠, 그죠? 오므리는 작용, 땡기 얹는 작용.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한 점치는 것 중에서는 임이 세 개면 대부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는데요. 그 옛글에 보면은 이 임이 세 개가 있으면 대부인자로도 봐요. 대부인자. 그러니까 큰 부자의 인자로 보는 이유가 이 임수 자체가 갖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가는 속성.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가끔 도둑놈 취급 당함. 밥집에서 제일 신발끈을 늦게 매.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거죠. 가끔 도둑놈 취급 당하는데 세상에 뭔가 많은 걸 주워 담으려면 어떤 운동? 부지런히 주워 담는 작용. 포장하는 작용이죠, 이게. 두 개는 대부는 안 되고, 중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원리 자체가 일간의 운동성이나 경향성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두 개쯤 되면 중간 부자쯤 될수 있는 욕심, 욕망. 그렇죠. 그게 운이 올 때는 그 욕심, 욕구를 채우니까 실제 부자가 돼요.
아깝다. 예, 아깝다. 그러면 이게 뭐 의미 없다고 그러면 부정한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이제 그 일간 자체의 운동성이 워낙 주소 담는 걸 잘한다 이거죠. 이미 주로 그 컬렉팅이라는 사람들, 취 자체가 막 주소 수집하는 거 있으면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이밀주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음의 극단에 가까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아직도 주서 담을 때는 운동이 가고, 개수는 뭐냐면 음의 끝부분. 끝에 있어서 음이 다 해가지고 도로 양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거든요. 예. 음흉하다고 보시죠. 당연하죠. 예. 음흉하다. 예. 아주 음흉하다. 예. 그걸 또,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은 공평하다니까요. 예. 어쨌든 이 갑이나 을은, 예, 또, 자기 나름대로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게 뭐냐면, 갑과 을을, 아까, 갑과 을이 아까 뭐, 밤을, 이 갑목이 어떻게 해버려요? 이거, 이 갇혀 있는 음기를 확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목들이 하여튼 사고를 잘 치고 댕기고, 새로운 일도 잘 만들고 이래요. 갑목이죠. 그 다음에, 병정은 이제 뭐냐면, 완전 찢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안 되면 막 엎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 발산하는 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질병을 논할 때도 병정은 무조건 신경성으로 보면 돼요. 스트레스. 이게 예. 일주에 밑에 지지에 자가 쫙 깔려 있어도 그래도 그래요. 그럼요. 원래 고유의 기질은 뭐냐면 그 일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 사람 태어난 날의 기운에서. 근데 땅바닥에 뭐 차가운 기운이 해, 자, 축 이런 것이 쫙 같이 있어도 그냥 그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에 그런 속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지. 예. 그런 공간이 예, 사라졌을 때는 막 바로 마무리 짓는 분들께요. 이것들이라면서 예. 예. 원래 고유의 기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팔자에. 예,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쾌속성 때문에 쉽게 감정 처리를 가장 빨리 하는 인물이죠. 가장 빨리 해버리고 가장 낙천적이고, 예, 이 병정 일주들이 낙천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무 같은 경우에도 뭐 양의 극단에 있으니까, 양기 온도의 극단에 있으니까, 예, 병정의 속성이 약간씩은 섞여 있죠. 섞여 있으면서 대신에 화로서의 속성보다는 이제 토로서의 속성에 가까운 거니까. 예, 한다면, 이렇게 화산이 폭발 직전의 상태도 된다는 거죠. 화산이, 예, 뭐예요. 막 더운 열기에 의해서 막 양기가 겨우 갇혀져 있는데, 예, 이걸 강한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하면은 막 가장 이제 무식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무을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을주들이 또, 이 무을주가 무엇을 그 글자 자체로서도 양 운동의 극단임에서 음을 가장 강한 음을 땡겨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예, 우리가 불이 났다. 우리가 불이 나고 난 뒤에는 뭐가 생겼다고 봐야 된다. 화 다음에 화는 무엇을 만들고 토를 만들고죠. 이 토의 양기가 무성한 기운을 무엇이 메워요? 수분이 메워죠. 수분이 주변이 한순간에 확 땡겨오죠, 그죠? 그래서 뭐가요? 구름이 형성되는 거죠. 이 구름 자체가 예, 무토는 아니지만 무토의 기운 때문에 양기 우리가 그 예, 장작불을 피우면 그 위에 막 이글이글하면서 올라오는 기운이 있죠. 그 기운이 위에 아주 극단으로 강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의 기운이고 그 공간을 무엇이 메운다고 해요? 수분이 메움으로써 구름이 되고 예. 이 구름이 예, 결국 뭐예요? 이제 그 운동에는 수운으로 만나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일주의 속성이나 운동을 저걸 가지고 해보라는 거죠. 예. 그다음 신일주는 어떻게 해요? 신일주는 문제 해결 양식에서 아니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잘라버리는 그 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판단 시비의 일, 판단 시비 이런 데서는 이 신일주들이 아주 탁월하죠.
청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일주가 청해서 그런 거. 청하다라고 하는 거. 청은요, 원래 개수가 가장 청해요. 개수가. 예? 개수가 가장 청한 게 이게 개수는 개수의 근본 속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호수에 얼어 있는 얼음으로 생각돼요. 호수에 얼어 있는 얼음. 그러니까 이 개수일주가 예를 들어서 그 이혼을 했다면 대부분 다 그 배우자가 예, 그렇죠. 좀 예, 바람을 핀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 개수일주들이 또 그 원래 고유의 속성은 개수제 그렇고 이 신금도 대체로 결백의 요소가 아주 그죠. 예? 결백 요소가 강하니까 결국 이것과 저것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그 일주만 가지고 또 쭉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지지, 이제 천간을 이렇게 해서, 오행을 음양 운동을 쪼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지지는 12계절을 쪼갠한 건데, 예, 추나 추동을 어떻게 예, 자세하게 또 쪼개보니까, 크게 예, 우리가 추나추동 네 개가 있으면 요 안에 뭐가 있더라고 예. 예. 새로운 계절이 있더라는 거죠. 예. 새로운 계절이 작은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봄의 예, 정월이고 음력으로 인묘진 사오미 예. 진유술 예, 해자초 예. 자 요거는 웬만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예. 웬만하면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자축부터 우리가 동지가 시작되죠. 동지가 겨울에 이르렀다. 동지부터 뭐가요? 해의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예, 가장 예, 밤이 길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예, 이제 낮이 길어지죠. 예, 낮이 길어지면서 자가 우리가 양기 운동으로 친다면 일양 양이 하나, 축이 이양. 인이 3, 묘가 4, 진이 5, 4가 6, 육양지체에 이르죠. 자, 육양지체에 이른 다음에 예, 5에 이르면 뭐가 들어오냐면 하지가 이르요. 하지. 예, 하지. 그대로 하지. 그죠? 하지에 이르면 다시 뭡니까? 밤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양이 더 극성하는 것이 아니라 음이 극성하죠. 음이 극성하여 이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음, 3음, 4음, 5음, 6음. 네, 6음. 3, 4, 5.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지에 이르러서 다시 1양, 2양,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므로서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루어지는 밤 길이와 낮의 길이는 자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4까지가 일단 양운동. 그 다음에 하지부터 다시 음이 강화되는 음운동, 그죠? 이 모양이 하나로 연결하면 그냥 음운동 이렇게 다시 양운동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죠? 이게 그 낮길이라 친다면은 낮길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데 지상에는 언제부터? 동지가 지나면 바로 봄이 돼요, 안 돼요? 안 따뜻해지죠, 그죠? 그래서 지상에는 어느 자리에 가야 삼양의 자리에 이르러야 그렇게 양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은 삼음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양이라는 말은 일양 오음 밖에 음이 다섯 개고 양이 하나 이루어졌다는 거죠. 양이 하나 졌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모양새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음에 속하는 놈이 다섯 개의 음이 밖에 쌓여 있고 한 개의 양이 올라갔다. 자, 그 다음에 예,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금세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양이 한 칸 더 예, 진행을 했고 밖은 뭐예요? 음이 네 개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이루어져 있는 그 자연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모양새는 양이 두 칸 나아갔을 뿐 예, 음이 아직 애워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조금만 눈썰미를 가지고 보세요. 예? 굉장히 쉽죠. 다 그려놓고 보면 야 내가 저리 복잡한 걸 한눈에 알고 있다니 예, 하게 됩니다. 예? 이거 뭐예요? 삼양 삼음. 이렇게 외부적으로 음이 쌓여 있고 양이 이제 점증하여 삼양 삼음이 이렇다. 이렇게 이때는 뭐예요? 이제 양이 음을 대적할 만하다 못하다. 튀어나가려는 놈이 엄마의 기운을 이제 이긴다 진다. 가출하려는 철수가 엄마를 이제는 이길만하다죠, 그죠? 요때부터 뭐예요? 지상에는 무엇이 이르고 봄이 이르고, 그죠? 봄이 이르고. 자, 그 다음에 또 눈썰미 좋은 분들은 대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대로만 쫙쫙 그려보세요. 위에서 그리면 헷갈립니다. 자, 사양 양이 네 개가 되고. 예, 밖은 음이 두 개가 되어있으니, 이제는 양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음을 이기고 있죠. 그래서, 예, 토끼묘명은 뭐야, 그 양기가 솟구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옆으로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밖에서 애호사는 음이 약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자, 이제 오양, 오양 이름. 진의 이름에는 이제 만물이 다 티 나온다는 거죠. 예. 잠자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뭐, 모기도 슬슬 이제 날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양기가, 예, 다 전체적으로 다 무르익은 상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뱀의 이름은 뭐예요? 예. 예, 짝대기 여섯 개죠. 예. 전부 육양. 양기가 안팎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 그래서, 이때가 뭡니까? 음력으로 4월달이고, 예, 양력으로 5월달. 5월은 계절에 양, 예. 그래서 아무거나 다 티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뱀은 어떻게 한다고? 이제 양기가 넘쳐서 발도 없이 다니는 놈이죠. 그죠? 예. 다리도 없이. 다리도 없이 다니는 놈이 그 뱀이죠. 그죠? 예. 다리도 없이 다니는. 예. 뱀은, 저 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발이 있죠. 그죠? 뱀은 뭐냐면 성질이 양이 지나쳐서 어떻다고 해. 그 발, 다리 필요 없다 이거죠. 다리 필요 없이 바로 양이 지나쳐서 다닌다. 그래서 양기가 이글거려 극단으로까지 올라간. 이런 것이 뱀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이르니까, 오에 이르니까, 서서히 해는 어떻다고 해. 이제 짧아지죠. 하지부터는 이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음의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자, 그 다음에 이음. 자, 밖에는 더운 기운이나 양의 기운이 크게 펼쳐져 있는데 어떻다고 해요? 음이 두 칸 진행됐다 이거죠. 저 이때까지도 지상은 덥다 춥다. 예, 덥죠, 그죠? 더운 기운이 아직 뭐예요? 지상에 그대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이제 입추에 이르면은 음이 어떻다고 해요? 음이 양을 대적할 만하죠, 그죠? 이제 차가운 기운이 몰래 양을 대적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자랐다는 거죠. 그 이때부터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예,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예, 가을 바람 불기 시작하면 예, 벌써 뭐가요? 지상에는 벌써 음기가 양기를 대적할 만하니까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 추수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가을 거지를 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음이 이제 확연하게 양기를 잡아 이길 수 있는 모양일 때, 네, 이때는 음이 사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음, 네. 그 다음에 육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로 돌아가죠, 그죠? 다시 예, 이러면 쉽죠? 어렵습니까? 다 그리고 나니까 이걸 책 갖다 놓고 외우시오. 대부분 책 보고 지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예, 그냥 가만히 보면 쳐다보면 1양, 2양, 3양, 4양, 5양, 6양, 7양, 7양이에요. 다시 이름, 그죠? 이렇게 그냥 그냥 근데 뭐, 그림을 뭐 거창하게 그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놓냐면 또 쫙, 요렇게 하는 게, 요런 거, 요건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 관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딱 펼쳐가지고,
모르겠다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쳐다보는 모양으로 자기가 뺑 돌리보면 이게 뭔가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지천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럼 지천태 그죠? 앞에 있는 건 지택님입니다만 쭉 이제 그 64개의 그 중간 모양새를 어떤 운동 방향이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그림을 끼워놨어요. 자월에 딱 저렇게 해놓고 쭉 변화되는 과정 변화가 이런 식으로 원리가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죠. 그죠? 간단한 원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우리 어지러워 볼 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로 생각하는 게 뭐, 결국 뭐냐면, 양기의 진행 방향을 무엇으로 삼았고, 날 길이, 그러니까 해 길이와 달 길이를, 밤 길이를 가지고, 양의 점증을 보았는데, 무엇에, 사물의 현상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에 이르러야? 입춘에 이르러야. 즉, 양이 세 개가 돼야 밖에 있는 음을 대적하여 이 봄이 서고, 그죠? 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음이 어떻게 해야, 음이 양을 대적하여 밀어내기 시작할 때 가을이 선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주수레가 나왔는데, 우리가 우리 이 간지에 쓰는 것은 무엇을, 시간 왜곡을 생각해서 해의 시작을 무엇으로, 입춘으로, 삼는다. 자, 오행적으로는 봄의 기운을 맡아내니까 이걸 전체 목으로 이해해도 좋고 이게 화로 이렇게 좋고 그 놈이 금이고 그 놈이 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계절의 끝부분에 있는 요 놈들은 뭐에 속한다고 해. 진술충미는 오행적으로 토에 속한다. 그렇죠? 어떤 계절을 거두고 수렴하여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작용. 거두고 수렴한다. 여기에 이제 두시고, 진술충미에서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오행적으로 나머지는 뭐예요? 목운동이 활발한데, 임묘가 목기를 잘 드러내고, 사오가 화기를, 신묘가 금기를, 해자가 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실현되는 여러 가지 그 계절들을 분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는 12개. 그래서 지지를 공부하실 때도 이걸 임묘를 목이다라고 꼭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이는 인대로 외우고, 묘는 묘대로 그냥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자를 보았을 때 뱀이 있다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점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점칠 수 있어야. 이거 어떻게 점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조금 있으면 곧 말된 애가 됩니다. 뱀이 갖는 운동성의 속성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양이 지나쳐서 있는 상태죠. 그죠? 양이 지나치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태죠. 자, 이 사람은 행동적으로 어떻다고요? 동작이 빠를 것이다, 늘 것이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주 속성에서 동작이 대체로 뜨는 동작이 이 기토일주. 동작이 좀 떠요. 양의 극단에서 음으로 갇혀 들어오니까 이제 티나가지 못하는 거라. 처수야 노을 작하는데 제일 늦게 나오는 게 기토일주라. 대체로 기억일지도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임일주나 계일주들도 뭐 돈 되나 이런 걸 기적하셨는데 돈 안 되면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체로 동작이 떠요. 갑을 병장들은 돈 안 돼도 티 나옵니다. 뭐 하여튼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속성이 기 나오는 거잖아요. 막 꾸물렁꾸물렁 기 나오는 틈만 생기면 나오는 거니까. 자, 이 사람이 비록 뭐예요? 자기 고유의 기질은 그 동작이 뜨다 하더라도 이 뱀 사자라는 환경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의 직업적 환경은 자기의 직업적 환경이나 가까운 곳에 놓여 있는 육친 환경은 바삐 돌아다닌다 아니다. 바삐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이나 일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가진 지지로서 부여되는 환경이고, 특히는 사주를 잘 보는 훈련을 하시려면 일주를 빼놓고 이름만 보고 이제 팔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놓고 이 사람은 직업은 무엇일 것이다. 자, 그 어떻게 추측하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노는 골목이란 뜻이에요. 노는 골목. 노는 골목. 그래서 노는 골목이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소도 있다. 이걸 가지고 오행적인 어떤 속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 봐도 오행적으로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 토운동 이래서 골고루 갖춰져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뭐 합도되어 있고 또 합도되어 있고 이런 공간에서는 자, 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은 대체로 종합적이다, 종합적이지 않다. 예, 종합적이다는 알 수 있죠? 예, 종합적이다. 그 다음에 대체로 그 궤도가 있다, 없다. 예,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궤도가 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은 생활이다, 변화가 적은 생활이다. 변화가 적은 생활이다. 또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성이 있는 생활이다. 네? 그 다음에 인적으로 많은 사람이의 왕래가 있는 곳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놈이 암만 잘 때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 것이다가 딱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전제로 지금 이렇게 자 뱀과 돼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 신사를 따져보면 아시지만 이게 뭐가 되죠? 역마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적인 환경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역마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재로 쓰든, 이것을 관으로 쓰든, 뒤에는 우리 육친적으로 우리 공부했다 치고에, 예? 이걸 식신으로 쓰든, 밥그릇을 들고 뛰는 놈도 밥을 옮겨다면서 먹는 놈이니 역마살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뭐 모자다, 이거. 직업이다. 그 모자가 팽팽 날아다니는 뜻은 내 몸도 같이 날아다니니 발령 따라 움직이는 조직사이니 그것도 역마라. 그죠? 그게 옛날에 그 신살만 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 중에 이 뱀띠에 돼지 날랐으니 역마살이므로 역마에 관련된 직업이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훈련을 많이 해보시면 이 사람의 성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 해봅시다. 찌자자, 자자. 그다음 돼지자, 소축 이렇게 해자축에 몰려 있습니다. 자, 겨울의 인자가 모여 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글자를 공부하는 쪽으로 쓴다면 어디로 갈겠다? 네? 교수직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아이고, 공부 요새 엄청나시네. 만약에 이 사람이 상인이 된다면, 밤중에 돈을 거두거나 그늘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유흥, 만화방, 유흥임대, 뭐 이런 식으로. 임대업을 하면 지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하에서 만화가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을 잘 알아. 놓여있는 환경의 인자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이게 갑일주든, 병일주든, 을일주든, 상관없이 이 지지에 차지한 것이 그 사람의 활동 환경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 토끼는 동작이 빠르다, 느리다? 겨울 토끼. 겨울 토끼가 빠를까요? 여름 토끼가 빠를까요? 예, 여름 토끼 빠르죠. 그 다음에 여름 달팽이가 빠를까요? 겨울 달팽이가 빠를까요?
겨울 달팽이가 느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지지 환경을 봄으로써 벌써 뭐냐면 동작이나 활동성이 둔화되어 있다, 은둔되어 있다, 가리어져 있다. 이런 것을 무엇에서 해요? 지지에서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를 싹 제껴보라니까요. 그러면 2초 안에 당신은 뭐다 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변이랍시다. 해변에 이 사람이 만약에 흙으로서 이걸 재산창고로 쓴다면, 이 공간을 해변이라 한다면은, 해변에 뭐예요? 물장사다, 이거예요. 알겠죠? 화두계, 수두계. 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지지. 지지. 화두계, 수두계. 예. 화두계, 수두계. 어떤 식으로, 예? 사오 있고. 자축 있고. 사오 있고, 자축 있는 거. 자, 이 사람의 운명은 전반전의 필드와 전반전 운동장의 상태와 후반전, 이거 전반전 후반전을 또 뒤에 공부하시면 아시죠, 그죠? 전반전 필드와 후반전 필드는 색깔이 같다 다르다. 살아가면서 직업 전변이 있다 없다. 예, 그렇게 바로 직업의 이중적인 직업 환경을 결국 살아가면서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호의 환경은 뭐예요? 복잡한 환경이에요, 단순한 환경이에요? 복잡하고 아주 많은 사람의 스포츠 받는 공간. 자축은 뭐예요? 그렇죠. 가리워진 공간, 은둔적인 공간, 소극적인 공간. 그래서 오전 필드는 뭐고, 예? 오전 축구장은 햇빛이 쫙 받치게 있었고, 오후 축구장은 그늘이 졌다, 그렇죠? 그래서 직업 전면의 인자와 그 사람이 활동 환경이 크게 양극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좌우를 왕래하겠죠, 그죠? 좌우를 왕래하는 곳이므로 역마 속성을 띈 형태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일주를 딱 보면 금세 직업이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잘 하시다 보면은, 예. 적으면서 직독직해요. 직독직해. 적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도사님이 적으면서 직독직독 한다. 예를 들어 신사다, 병신에 기해 이러면서 뭐냐면 적으면서 바로 시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거라. 이거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속성. 그 다음에 더 합쳐서 요거의 속성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글자를 적응과 동시에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전에는 해 떴으나 오후에는 해 졌노라. 바로 지지 흘러가는 거 그대로 떠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서 이제 삼합 운동 이런 걸 배우고 나면은, 예, 알게 됩니다. 요런 글자 하나만 있는 것만으로도, 원숭이 신자,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수운동을 만들었죠. 이 자는 말 그대로 자식을 만들 수 있는 씨앗과 인자죠. 그죠? 그래서 이 자식과 만들 수 있는 씨앗과 인자가 이것이, 예, 모친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부친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삼촌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가족 자리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글자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것이 원숭이 신자 하나만으로도 뭐예요? 애정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아, 이것이 집안이나 가게에 또는 자신에게 애정의 왜곡이나 고달픔, 인자가 된다는 걸 바로 그냥 그대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자가 하나 있다, 범인자가. 자, 범은 뭐예요? 범은 결국 인호술 삼합이라는 것을, 이건 뭐, 어디로 쫓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는 일반적인 운동이에요? 명예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 네, 명예죠. 그죠? 화운동으로 확, 유명이나 발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부모로 쓰든, 자식으로 쓰든, 자기 자신이 쓰든, 아무튼 뭐라고 해? 예, 유명의 인자인데, 예, 유명의 인자다. 그래서 유명의 인자가 있다는 것은, 예, 가문은 번영이나, 예, 가문은 유명, 또는 번영의 흔적이 있으나, 도리어 뭐예요?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운동을 통해야 된다 했죠, 그죠? 음운동.
그렇게 음운동을 막아버리자는 거죠. 그죠? 이걸 또 당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진. 그러니까 뭐냐면, 가문은 유명한 놈도 있었고, 당진하는 놈도 있겠구나. 네? 그 다음에 나는 그것에 내가 팔자에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 것에 근접한 삶을 자기도 한 번쯤은 겪겠구나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운에서 드러나겠지만 이미 그 사람의 팔자 안에 이 지지 하나만으로 그러한 인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예. 정가는 뭐냐면 이제 예, 이래 보면 되죠. 주인공. 조연, 주연, 조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건 현실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환경, 그러니까, 예, 뭐 했냐면, 아무리 똑똑한 왕자도, 똑똑한 왕자도, 예, 바보들 사이에 끼어있으면 뭐 대충 바보처럼 산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도 그 사람의 환경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래 보면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도 군대 딱 집어가 짝대기 하나 딱 달면 막 가는 집도 이등병이고 막 밥 처먹는 것도 이등병이고 뭐든지 생각하는 거 전부 이등병이라. 예. 예.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환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지 환경을 잘 보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이걸 오행으로 보지 말고, 뭐로 해? 이 글자 자체가 갖는 운동으로 보라는 거죠. 그 뒤에 쭉 확장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지라고 해서 12 계절을 분화한 것이다. 그 다음, 상승을 좋아하는 거는 뭐,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생과 극은 그 의미가 다르다 뜻이고,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진도를 나가면서 될 겁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갔으면, 뭐 오늘은 이 정도로 가면 욕심을 내고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역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